자, 오늘은 제가 이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요 내용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재원 의원 네, 또 실언이 있습니다. 뭐 어떤 얘기입니까? 뭐 우리 곽건용 박사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주 핫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설수가 계속 있었던 게 한참 됐는데요. 최근에 그 전광훈 목사랑 뭐 5.18 관련된 얘기해가지고 뭐 사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4월 4일 날입니다. 4월 4일 날 KBS 방송 가서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오전에 방송에 가서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언을 또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4.3 기념일은 예를 들어서 3.1절이나 제헌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격이 낮은 추모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꼭 참석하셔야 되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거 자체만도 문제인데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SNS로 막 지금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론 방송 출연 정지 좀 시켜라. 왜 당에서 가만 안 있냐. 근데 저는 이게 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저는 일단 이 컨텐츠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비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게 지금 지도부가 과연 이런 걸 왜 보고 앉았냐. 라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 저는 조금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을 했고 마침 방송 들어오기 딱 전에 징계 아니 딱 봤는데 활동을 당분간 공개 활동을 정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재원 최고가 근데 뭐 잠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공개 활동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재원 의원도 개인의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신분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발언이 아니라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하,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외교도 그렇고 어려움 차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지지율을 지지층들도 회복하라고 지금 대구 경북이나 부산을 선 경남도 이탈을 했고 그렇죠. 또 60대 이상 주부층도 이탈을 한 상황.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게 굉장히 감정적인 이슈.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럴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할 말은 하고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친구들 만났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배설을 해버리기 때문에 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도 아니고 수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 이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배소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 당의 지도부고 수석 최고위원인데 이제 본인의 하는 어떤 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김재현 최고가 사실은 평소에 저희가 김재현 최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주 정무적인 판단이 빠르고 그러니까. 전략가, 책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송 출연 워낙 많이 하시고요.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아주 극도로 발달한 분이실 텐데 최근에 연달아 이런 실수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 5.18 관련된 발언만 해도 이거는 당의 입장과도 다르고 대통령의 입장과도 다른 이야기들을 뭐 하는데 어쨌든 이해될 만한 측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전당대회 당시에 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그다음에 그 가까운 세력들로부터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좀 오버한 측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야기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4.3이라는 거는 역사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어쨌든 간에 국가의 폭력에 대한 기억들이나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억울하게 이제 돌아가신 어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을 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한 듯한 발언을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한다. 이것이 미칠 파장을 김재현 최고께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어떤 판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지 모르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 부재 문제까지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게 되면 더 큰 이제 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당에서 이 정도 되면 윤리위 해부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물을 건 좀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치고 나가야 이 부분을 진화시킬 수 있지 유야무야 경고하고 말고 방송 중지시키고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당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뭐 이런 비판들 밖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발 한마디가
지지율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나타나는. 뭐 그게 정확하게 뭐 2%다 5%다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오를만할 때 저런 발언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던 그 발판 자체가 약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 그럼요.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또 지금 안보실도 뭐 블랙핑크 논란, 레이디 가가 논란 이러면은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도 상당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왜 호남은 방문 안 하냐 그러는데 전라남도 순천을 갔어요. 국제 정원 박람회. 그렇죠. 순천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순천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리고 통영을 거쳐서 진해 군항제에서 비공개로 이제 1박을 하고 대구로 옮겨서 서문시장을 갔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보수의 심장만 가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참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0.7%는 올라갔어. 그러면 이게 이제 보수층들이 또 결집을 해요. 대통령이 위기다. 그러면 이럴 때 오히려 김정은 최고가 중도층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좀 MZ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최고위원으로서의 발언을 한다면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려던 지지율을 마치 지지율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발언이 나와버리면 일격을 받게 됩니다. 김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말 시원하게 마시려고 했던 맥주에서 벚꽃 보면서 윤정노에서 자기 맥주 한잔 해 이러면서 그걸 하려고 했던데 마셔보니까 김이 빠져버렸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대통령께서 사실은 안 간 거를 쉴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 매년 참석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긴 합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작년에 4.3 추모식이 있었을 때 보수 정당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원으로서는 최초로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고 그랬죠. 전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4.3 추념식에 가서 내가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은 4.3 추념식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재임 기간 동안 매년 가신 게 아니라 두 번인가 세 번 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 무조건 참석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뭐 방미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상 좀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못 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국민들께서 막 비판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이런 발언들 때문에 더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왜 그날 안 갔냐 그런 막 이런 이제 불필요한 논란까지 확산이 되는 모양새가 사실은 여당 최고위원으로서는 되게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서문시장 가는 것도 뭐 얘기가 좀 많은데 4.3 추념식에는 안 가고 서문시장은 가고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저는 이제 뭐 곽관용 위원장이 잘 얘기를 해줬으니까 뭐 그 내용은 그렇다 하고 이제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번에 100주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특히 이제 보수 정당에게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데가 서문시장이고 서문시장의 100주년이라 그러면 지역 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안 가는 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거 갈 건 또 가는데 그렇죠. 순천을 그래도 또 가기도 갔고 그런 의미에서 그 가고 안 가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약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뭐 태용 의원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통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왜 높은 평가를 받느냐면 따지고 보면 뭔가 한 일이 많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 수준이 되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돌아가요 나라는 나라는 돌아가는데 정말 이제는 국가가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문화 수준과 바로 이 정치인들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좀 정제될 수 있고 조언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대구만 가느냐가 아니라 그럼 앞으로 대통령은 또 충청도 가고 더 많은 방문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또 요청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또 정치와 수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좋게 보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더 존중하고 더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반면 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게 이야기하다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쁘게만 이야기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들을 또는 정치인들을 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분발하고 더 촉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 이슈 관련해서 한 가지 홍준표 시장님께도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 합시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저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에 마치 무슨 분란과 갈등과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부풀려 키우는 것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은 좀 별개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사실 이 당이 비대위로 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다 지우긴 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꼬집었거든요. 김기현 당대표 뭐 하냐. 물론 여기에는 사실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과 홍준표 대구시장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경선도 했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아, 너 잘 걸렸다라고 하고 이제 조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는 저는 그런 비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장인데 지자체장인데 왜 중앙정치에 관심을 가지냐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를 운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앙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의견을 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임에도 그러니까 지자체장이자 지금 당의 상임 고문이세요. 그러면 얼마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부를 흔들고 당의 내용을 밖으로 이렇게 갈등을 표출시킬 수 있는 방법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과연 당의 어른으로서 적절한가 하는 또 비판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의견들을 표출했어야 하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원래 저희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그 김재원 최고의 말을 짚어보고 그다음 바로 그 하영재 의원 건과 관련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뭐 홍준표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 우리 세 번째 주제인 정광호 목사 논란도 같이 좀 이어가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광호 목사 때문에 여기저기 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우리 주제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놨던 주제에도 보면 천하람이 우리 멤버였던 천하람 위원장이 정광호 목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요즘 이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과의 어떤 유착 같은 것들 저희가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배종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아 과연 그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그 분들이 국민의힘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 그걸 우리가 지지율로서 좀 보자 그러면 거기를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중도 확장력에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전 투구식은 결국 지지율에 도움이 안 돼요. 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당이 더 좋은 당이 될까? 국민의힘의 성격은 보수 정당이고, 그렇죠. 보수 진보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정말 해야 될 일을 보수답게 할 때 그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로 주목받기 위해서 내지르는 셈이에요. 아하. 그럼 이러면은 이건 중도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겠지만은, 그렇죠. 보수까지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감는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상당히 또 추종을 하든 아니면 공감을 하든 그런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정광훈 목사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뭐냐면 너무나 이 발언들이 또 뾰족한 거예요.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는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말이야 나 이거 도움이야 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주목은 많이 받어요. 일종의 주목 효과는 있고 왜 정치가 그런 걸 모르겠어. 왜 우리가 자기 부고 외에는 주목받는 게 좋잖아요. 우리 그렇죠. 김재수 위원장도 정치할 때는 주목받고 싶어하고 우리 곽한용 우리 위원장도 주목받는 게 좋죠. 하지만 그게 결코 오래가지는 못하는 법이에요. 그럼요. 때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하호하는 완급 조절이 있는 셈이거든요. 그럴 때 지지층들도 들어올 수 있고 중도층도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를 때 질러야 되겠죠. 항상 내내 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게 서로를 흡입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서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전 목사님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전 이런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도 또 종교인으로서 품격이 있기 때문에 품격이 뭐 제로는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또 뭐 금방 사람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상대방들이 그렇게 해오면 아니 나는
오히려 당이 이렇게 돼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보수 정당이 이렇게 가야, 그럼 서로 그렇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텐데 막 내질러 버리고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면 결국 상처만 남게 되고. 근데 지지율은 오히려 더 타격을 받는 상황이 돼요. 저는 일단 뭐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부각이 된 거는 김재원 최고가 뭐 천하통일을 한 양반이라고도 얘기도 했고 5.18 전문수록 얘기도 이제 나오면서 정원 목사가 최근에 이제 급부상이 된 건 있는데 제가 되게 못마땅한 게 뭐냐면요 요새 이런 거예요. 기사 제목에 홍준표랑 전광훈이 같이 등장해요. 천하람과 전광훈이 같이 등장해요. 전광훈이 기사 메인으로 등장해요. 국민의힘이 당연히 키워드로 들어가고요. 왜 당 대표 후보였던 천하람 그리고 당 대표였고 현재는 대구시장이고 다선은 홍준표 대선 이런 사람 대선 후보였던 이런 사람들이 왜 전광훈이랑 동등한 형태로 계속 기사가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정광훈이 우리 당에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서 사람들이 계속 인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 홍준표랑 전광훈이랑은 다이다이 하는 사이구나. 다른 사람도 그 뭐 하태경 의원도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과 정광훈은 다이다이로 싸우는 사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수준을 정광훈 목사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수준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잉 대응하는 것도 문제.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뜨는 것 과정도 지금 굉장히 문제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해요. 이게 무시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기는 그냥 저기대로 떠들게 두세요. 이렇게 나가고 갔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하나 다 대응해주고 이러면 초촉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략상 지금 김재섭 위원장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일정한 전략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는 그러면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 이념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극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잘라야 되냐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당은 중도적인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조금 강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지 사실 지금 대중정당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존재 의미가 있는 건데 문제는 최근에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게 이런 이념적인 어떤 차이에서 불거지는 그런 갈등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갈등의 양상이 정광훈 목사는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지분 요구하는 겁니다. 지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정책이 어떤 기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애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니네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우리한테 이렇게밖에 배우를 안 해? 이런 식의 지분 요구란 말이죠. 우리가 당신들이 그렇게 당이 힘들 때 과음을 나와 소리 지르고 했던 게 우리인데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까먹고 지금 와가지고 여당 되니까 우리를 이렇게 홀대해? 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당신도 와갖고 광우 와갖고 했잖아 뭐 욕설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 갈등의 양상 자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받아주는 것에 반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광훈 목사와 이 당에 있는 강경한 목소리들이 점차 이제 하나처럼 보일 때 저희는 사실은 당의 다양성 더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이 저기 극우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강경한 입장이라고 부르는 분들 자기들이 본류라고 주장하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지금 전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그 존재이고 그런 측면에서의 갈등이 얼마든지 저희가 환영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송할 때 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걸 좀 가까이 갖다 볼까요? 큰 편인데. 네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현상은 이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당위와 현실을 따져보면 정광훈 목사가 왜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을까면 정광훈 목사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더 이상 해자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있다. 식으로든 국민의힘 지지율의 그것이 일부분이든 어쨌든 간에 보수층으로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한참 몇 년 전부터 황교안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대표를 하던 그 시점에도 같은 서로 기독교인이지만 서로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계속해서 집회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현상.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미국 행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강훈 목사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니까 벌써 뭐 언제 좀 얘기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지 내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당원은 맞아요, 정강훈 목사님? 나도 그건 모르겠어요. 아, 뭐 한간에는 만 명의 그 당원을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설왕설래가 많아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숨겨져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꽤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 당협에도 정강훈 목사 분들이라고 해서 당원 가입을 하시겠다고 뭉탱이 당원 가입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상협도 사정은 비슷하겠죠. 근데 정강원 목사 본인이 정작 당원인지 여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그대로 하고 정강원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30분이 저희 방송한 지 지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꼭 우리 요거는 핸드폰 케이스고요. 사실 요 핸드폰 케이스 샘플 할 때 제가 요청해서 다 제 스타일로 맞췄어요. 제가 원래 그전에 쓰던 게 이제 아이폰 12 맥스고 요게 지금 갤럭시인데 갤럭시도 예. 되고 요게 이렇게 제 걸로 딱 맞습니다. 보면 샘플 보여 드릴게요. 사실은 다 이게 저를 위해서 맞췄다. 는 건 아, 이 모델이 맞는 거구나. 요 모델이 딱 맞는 거. 아, 예쁘죠? 아니 그럼 네. 갤럭시 다른 모델도 돼요, 그게? 안 되죠. 아 이것만 되죠. 왜냐면 제 거로 맞춘 거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왜 녹음을 겨눈? 아니 근데 그러면 요게 처음에 구찌가 잘 판매가 잘 돼서 이게 성공을 하면 이제 다른 모델들로 다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랑 지금 다 하나도 안 맞거든요. 주문이 돼요. 주문이 돼요. 그게 주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주문할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자 전기종이네. 전기종이 다 일단 되는 게 있고요. 가능하네. 예,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아주 짱짱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이폰 전기종 다 됩니다. 전기종이 된다는 거. 네, 저희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 애템인 요 우리 다 이거 여기에 집착해 지금. 사실 우리 약간 우리 좀 집착해. 병따개. 네, 병따개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딱 해가지고 쫄쫄쫄 하나. 너무 이쁘게 네. 생겼어요. 아이어른님은 후드티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후드티 제가 입어봤거든요. 아 구매를 하셨어요? 이야. 역시. 아니 제가 구매 저도 입었는데 진짜 좋아요. 저는 아이어른님이 궁금한 게 항상 제가 아침 방송 나갈 때도 계시고 낮 방송할 때도 계시고. 오 형님 팬. 굉장히 아니 긍정적으로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니 그 우리가 뭐 평론가들도 많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문가도 많은 항상 긍정적으로 참고가 되고 공부가 되는 내용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말랑해미님도 반팔티랑 골프공 하셨다고. 요 골프 하시나 봐요. 이거는 우리 또 성문이 형의 어떤 성문이 형 또 골프 애호가시기 골프 때문에 치니까. 네. 요거 아주 근데 되게 뭔가 딱 이거 내가 정치와수다 멤버인데 이렇게 이걸로 골프 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디자인도 예쁘네. 딱 거기에 들어가 있네. 왓이 들어가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요. 색깔이 예쁘게 돼 있어서.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러니까. 이 보라색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 공은 드라이브로 치면 날아갈 때 소리가 왓 하면서 날아갈 것 같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근데 아이어른님 요거 저기 후드티 아까 전에 검은색 그 김재섭 위원장이 입으신 거 보고 구매했대요. 저번에 그 입으신 거. 맞아. 핏이 비싸게 나오실까 이거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저번에 그 좀 끼던데 보니까. 저도 그 2X라진가. 아무튼 저희 PD님 그 있죠. 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걸려 있네. 근데 저도 저 까만색 후드티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게 후드티가 모자가 각이 잘 살 때 예쁘거든요. 입으니까 이게 두께감이 이렇게 적당해서 한번 갖다 대봐요. 예쁘다. 요 저는 이 후드티가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요즘에 간절기라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할 때 이렇게 딱 입이 딱 좋아요. 우리 홈쇼핑 된 것 같아. 어떤 수가 없네. 아니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나 그거 참 해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거의 완판 임박. 완판 임박. 띠롱띠롱 막 이렇게 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란색은 더 없어요 이러면서. 어. 어, 말랑이미님은 저 배추도사님 입으신 거 보고 반팔티 샀다고. 오 감사합니다. 네. 야, 네네. 모델들이 좋아서. 핏감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거 해주시고 우리 또 성문이 형 책 요거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형사법 어, 꼭 요거 좀 저는 많이 샀어요 이거 많이 사서 지금 그 나눠주고 있어요. 아. 이거 꼭 읽어보라고 제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좋네. 오늘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소개하고 물건들을 소개하고 책을 소개하니까 좋네, 그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 이제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혐의 자체는 그 공천의 대가로서 뭐 7천만 원인가 얼마를 수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론 자체가 그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뭐 당론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당론이었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이후에 당연히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하영재 의원이 받은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저기 저 하영재랑은 달라 나는 진짜 정치적 탄압이잖아 야당 대표잖아 이런 논리였을 텐데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왔을 때 과연 민주당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영재 의원은 가결시키고 여기는 부결시키고 이러면 또 내로남불 이슈에 휩싸일 것 같은데 이 형국은 민주당이 형님 어떻게 돌파를 할까요? 돌파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민주당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하. 가령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부결되고는 민주당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결정해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이 없지.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노웅래 이재명 대표는 부결됐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이냐. 왜 그러면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각이 됐어.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아니 재판부에 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정치 와수다 가족분들이 힘을 모아줘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불체포 특권이 그래서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본도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일본은 거의 적용을 안 해요. 그냥 형사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오면 일본은 가서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같으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평가받아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방탄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가 이 불체포 특권의 기원이잖아요. 네. 시작된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왕이 탄압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까? 여봐라! 네 죄를 알렸다! 마구잡이로 그렇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답은 분명해요. 불체포 특권 없애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난 중도층, 무당층, 심지어는 MZ세대까지 여론 타격에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저희 우리 정치와 수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헷갈리지 않을 테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영재 의원이 그 심사에서 기각된 거는 하영재 의원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판사 앞에 가서 평가를 받은 거고 구속 그렇지. 그러니까 구속이 될지 말지 여부를 본 거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이 7천만 원 받은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이미 충분히 수집되었고 그리고 하영재 의원이 어쨌든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자백을 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불구속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뭐 무죄가 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닌 거고요.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응,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당의 저는 조응천 의원의 평행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하영재 의원이 작전을 잘 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불구속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떳떳하게 판사 앞에 서서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온 것이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했으면 본인이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했을 것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평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판사한테 앞에 가서 실제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라라는 거죠. 자꾸 그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그 이후에 달리 뭐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올 때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거기다가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여론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모를까 친명이 모를까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한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보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불안하겠죠. 불안하다. 왜냐하면 하영재 의원의 이런 7천만 원권하고 이재명 대표 앞에 달라. 놓여있는 성남 FC나 백현동이나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갔는데 구속이 돼버린다. 그러면 사실상 당대표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대표직을 어떻게 하더라도 유지를 해야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는 김용이나 정진상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렇지. 사실상 구속이 돼버리면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불확실하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말 그대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실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되면 실제로 호남도 흔들리고 화이트 칼라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은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층이거든. 근데 그렇죠. 이들이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것을 거역하거나 거스르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김만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제는 본인도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자체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요. 아, 이 보의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뚝이 넘어지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로 봐서는 안 가는 게 맞아요.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익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당 전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해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든 뭐 이제 뭐 실제로 법 그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든 그렇지 않든 양 갈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잡혔을 때와 잡히지 않았을 때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당직을 유지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편익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보다는 결제해지하는 모습인 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나중에 가져올 손해가 더 작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아, 영장실질심사에 가는 거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양쪽의 길이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설사 구속이 된다 손 치더라도 당 전체를 봤을 때 그것의 편익이 저는 이대로 버티는 것보다는 높다라는 판단을 여러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을 향한 혐의가 다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법원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진짜 무리한 수사고 소설이라고 그러면 법원이 바로 영장 기각하지.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 다 어떻게 구속 기소를 하냐 하고 기각해버렸을 거라고. 아, 하긴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이나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워낙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검찰에 대한 불신까지는 100번 이해해서 그렇다 치지만 사법부까지 불신하면 뭘 어쩌라는 거야. 그 전까지 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직 사법부의 수장으로 계시고
그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그냥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법원 사법부 내 요직들을 다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사법부는 이게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사실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 혐의를 가지고 검찰이 날조 수사하고 있다고 매일 얘기하고 소설이라고 매일 얘기하고 사법부 역시도 권력 분립의 한 축으로서 본인을 리스펙한다 그러면 카드 영창실 받는 게 맞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저는 각 박사나 또 김재섭 위원장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네. 당위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예. 실제로 우리가 여론을 이야기할 때도 전체 응답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더 높은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소속 의원들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 대표는 이걸 내려놓는 순간 본인은 사실상 끝장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똘똘 뭉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퇴하지 마라. 그리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진보층 내에서는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윤석열 전선 반윤석열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걸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실제로 설사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또는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왜? 그 영향력에서 빠지는 순간 이재명 대표 주변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당위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이재명 대표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길이 될 것이다. 뭐 100% 이해되는 말씀이시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국민들은 도대체 왜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판사 앞에 가라고 하나? 저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뭐 배소영님 계신데 뭐 이렇게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하는 게 항상 민망하긴 한데요. 그 국민들의 이제 시각이 그렇습니다. 월드밸류 서베이 같은데 보면요. 전통적으로 국가의 여러 기관들을 놓고 국민들의 신뢰도가 어디가 제일 높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의회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전 세계의 평균으로 봤을 때 좀 낮은 편이잖아요. 바닥이죠. 근데 그중에 그나마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그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 의회에서 저렇게 국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못 믿겠다. 정부에서 저렇게 강압적인 수사하는 것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가장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공정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라든지 당내의 역학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커다란 흐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이 사법부의 신뢰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뭐 검찰과 관련해서는 사실 권력과 상당히 유착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빚어지곤 했잖아요. 우리 정치사에 87년도 이후에도 예. 그 이전에는 또 권력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검찰은 거기에 예속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근데 최근에는 이 판사들도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걸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가족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곽 박사한테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AI 인공지능 네. 챗 GPT 판사하고 네. 인간 판사하고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저 개인적으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은 어쨌든 인간 판사를 선택할 그렇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네. 곽 박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인공지능 판사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판사의 판결이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아. 이 의견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불신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정치적 성향을 들이대서 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판사가 과연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같은 법전을 가지고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5-4로 찢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못 믿겠다. 저걸
진리로 진실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우리가 저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우리가 권력 분립 얘기를 하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요 얘기는 이렇게 가는데 그 시간이 벌써 이제 많이 돼서 오늘 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 볼게요.